첫 소식입니다. CNB가 채널 개편을 통해 다채로운 채널을 새롭게 편성했는데요. 단순히 채널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과 8월 5SB 방식의 디지털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와 정기 채널 개편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CNB. CNB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25개 채널을 확장하면서 130개의 디지털 채널을 통해 시청자들의 다양한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별다른 장치와 추가 요금 없이 자동 채널 설정만 하면 고화질 채널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5월 신규 채널의 방향은 시청자들의 선호가 높은 채널을 집중 배치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시청자들은 추가된 채널 개편을 반기고 있습니다. 우선 스포츠 마니아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도전을 선보이는 익스트림 채널과 낚시 등은 물론 프로야구 전 경기 중계도 시청할 수 있게 되면서 커다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포츠 채널이 CNB에서 밖에서 관청을 못했는데 지금은 다 맑게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관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보고 싶던 채널을 많이 보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번 채널 개편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어서 시청자로서 행복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요리와 건강, 한층 다양해진 요리와 건강 채널들은 주부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채널이 골고루 나오니까 이거 뭐 다 끝나면 돌려서 보고 하면 너무 좋다. 심심하지 않고 일하면서 지루함을 덜게 해줘요. 해외 소식을 접할 길이 인터넷밖에 없던 학생과 직장인들에게도 희소식이 됐습니다. 영국과 일본, 중국 등 해외 방송 채널도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번 CNB 방송이 광고를 보니까 뭐 해외 채널이 개편된다고 해외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관심이 좀 있게 볼 수 있게 됐는데 다른 채널 같은 경우에서는 타 채널은 이렇게 뭐 해외 같은 부분에 집에서 채널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불편했었는데 이제 집에서 나오는 CNB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해외 취업 관련해서도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이 채널 통해서 볼 수 있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추가 장치와 요금 발생 없이 보던 TV에서 자동 채널 설정 한 번만으로 고화질의 다채널 영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CNB 채널 개편. 보다 풍성한 채널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지역 곳곳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CNB 방송이 130개로 개편됐다고 들었거든요. 다양한 방송 보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앞으로도 좋은 채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CNB는 정기 개편과 디지털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시청자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